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자, 제가 타고 있는 차 이제 GV80 다들 아시죠? 아, 오늘 그게 드디어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하고 쿠페 모델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GV80 타는 오너로서 아, 이제 어떤 게 그렇게 바뀌었는지, 쿠페형은 또 어떤 형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벌써 17만 대가 팔렸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남들보다도 더욱더 전문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GV80 페이스리프트 먼저 봤는데, 일단은 확실하게 저번 모델에 비해서 뭔가 좀 다이어트 된 느낌 들지 않나요? 가장 크게 바뀐 게 먼저 요 그릴 보시면은 2주분의씩 그릴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두 줄씩 다 밝혔어요. 뭔가 좀 디테일에 좀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밑에 이 하단 범퍼 부분이 있잖아요. 이쪽이 이제 에어 인테이크랑 여기 사이드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그냥 뭔가 뭉툭하나에 뭔가 뚱뚱해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완전 분리를 해놓다 보니까 좀 더 날씬해진 느낌과 함께 이쪽 이제 크롬 라인들이 요 사이사이를 다 지나가게 돼요. GL이 쿠페 찍었을 때도 보면 여기가 뭔가 AMG GT 같이 이쪽 라인이 살아나니까 차 디자인이 확 바뀌지 않았어요? 어? 이거 왜 이렇게 예뻐졌어? 그러니까 살짝 열받는 느낌 들지 않아요? 크롬 라인을 살렸는데도 이렇게 뭔가 하이테크 하면서 젊어 보이는 느낌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야, 요번에 이거 나오면 더욱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긴 해요. 이쪽 라인 램프가 MLA라 그래가지고 요 보시면 촘촘히 하나하나 다 이렇게 빛나는 거 있잖아요. 요 부분은 일단 그대로 다 살려놨고, 이 두 줄 램프는 이제 확실하게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로 딱 상징이 되게끔 요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한데 요 크롬 라인이랑 요런 범퍼 부분이 바뀌면서 전혀 좀 다른 차 같은 형상. 어때? 이거 확실히 세웠어. 확실히 지금 훨씬 낫지? 인기 되게 많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요 제네시스 이 마크도 뭔가 좀 더 매트하면서 블랙의 어두운 색상으로 이게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마크조차도 이제는 완전 럭셔리 브랜드의 마크처럼, 야, 요거와 크롬과 이 밑에 에어 인테이크와 이 모든 부분이 다 되게 조화롭게 이쁘게 바뀌었어요. 일단 휠 바뀐 거 보이시나요? 요번에 새롭게 바뀐 22인치 휠은 기존 22인치보다 좀 더 다이나믹하게 바뀌었어요. 특히 요런 데 끄트머리는 다 이제 크롬 라인으로 장식을 하면서 안쪽은 크롬 느낌이 없고 좀 메탈 느낌을 내줘가지고 이 차가 돌아다니면 요 두 줄 두 줄만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두 줄 느낌 뭔지 알겠어요? 네. 헤드램프잖아요. 바로 리어램프도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해놨는데 역시 신형이 갑니다. 이 차를 사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이 휠은 무조건 진리일 것 같습니다. 제가 GV80 타면서 가장 많이 불만이 뭐였어요? 그 승차감이었거든요. 통통 튀는 승차감. 저는 21년형을 타서 그렇지, 근데 그런 승차감이 이제 연식이 변해가면서 되게 점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번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고 트리브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이렇게 노면을 감지해서 미리미리 서스를 감쇄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는 하는데, 요거는 또 제가 타봐야 돼요. 이 감각을 제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과연 얼마나 더 괜찮아졌을지 기대되지 않아요? 기대돼요. 자, 이제 이번에 나온 일단 GV80 같은 경우도 파워트레인은 우리가 타고 있는 2.5 알죠? 네. 그 304마력짜리. 그 현재 출력 좀 부족해요? 잘 모르겠는데 나는. 탈만하죠. 그리고 이제 3.5, 380마력짜리가 나오게 되고 GV80 쿠페로 가잖아요. 드디어 415마력. 그러니까 완전 그거는 스포츠형으로 나온 거고, 거기엔 또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또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제로백 4초 때 들어가겠는데 이제. 일단은 요 후면 모습으로 왔는데, 일단 가장 크게 바뀐 게 요 밑에 하단부 머플러 부분 있잖아요. 요쪽이 이제 다 히든 타입으로 숨겨놨어요, 이쪽을. 근데 요쪽은 이제 크레스트 그릴 그 모양으로, 요 느낌 아시죠? 여기로 형상만 딱 냅뒀는데, 이따가 GV80 쿠페로 가잖아요. 거긴 또 이제 트윈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요. 아, 그거는 진짜 좀 AMG 같이 강력하게 생겼더라고요. 뒷모습에서도 얘가 또 이렇게 좀 충격을 주네. 송피디, 요 뒤에 리어 램프 뭐 바뀐 거 못 느끼나요? 아, 여기 이제 면빨광이라 그래가지고. 면빨광? 발광한다 가지고 면으로 발광을 한다. 이런 것들도 밤에 보게 되면은 전혀 좀 다른 차처럼 보이게 해요. 뒷모습에서는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아, 저는 요거를 그때도 얘기했지만 히든 타입으로 좀 숨겨줬으면 했거든요. 여전히 이건 좀 숨겨주지 않았네. 그 여름에 짜증 되게 많이 냈잖아요. 네.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빨리빨리 틀어달라고. 앞에 좀 온도 좀 내려달라고. 왜냐면 뒤 2열, 3열은 시원해지는데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각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좀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요 GV80의 최대 단점이 뭔지 아세요? 뭐? 트렁크를 덮는 이 후드가 없기 때문에 뒤에서 짐이 앞으로 막 날아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찌그덕거리도 소리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서 승차감 좀 궁금해요. 과연 그런 트렁크 잡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려올까. 이건 제가 실차주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시승기 때 또 말씀드릴게요. 아, 이제 이 GV80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래도 막상 전장이 5m가 안 넘어요. 4940mm인데 그래서 이 측면에서는 뭐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근데 확실히 얘 양쪽에 휠 두 개가 딱 바뀌다 보니까 좀 살짝 전혀 좀 다른 차 같은 느낌이 들긴 하고요. 그리고 요 위에 라인이랑 요런 데도 뭐 많이 변한 거는 없네요. 자, 일단은 뭐 가장 많이 바뀌었다는 이제 실내를 봐야 되죠. 일단 여기서 이 색상은 바닐라 베이지라고 원래 있던 색상이고, 이게 이제 스모크 그린이라고 원래 G80에 있던 색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GV80에 이제 새롭게 신규 색상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해요. 뭐가 제일 많이 변했나요, 송 PD? 잘 바뀌었어.
아니 핸들 뒤에 또 뭐가 있죠? 계기판 또 바뀌었네. 맞아요. 27인치예요. 통합 계기판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페이스리프트가 풀체인지야? 페이스리프트요? 풀체인지인 줄 알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바뀌면서 이 핸들 디자인도 이제는 뭔가 더 스포티해졌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거 그 물안경 디자인 있잖아요. 물안경 디자인.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고요? 저 솔직히 좀 별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되게 스포티하게 3스포크로 바뀌게 됐고 이 핸들 디자인 바뀐 것 때문에 역시나 확실히 차 디자인이 바뀌어 보인다. 우리 오늘 GL이 찍을 때도 핸들이 이제 잠자리 핸들로 바뀌면서 실내가 확 바뀐 느낌이 났었잖아요. 요거 하나로도 좀 크게 바뀐 느낌 들고요. 제가 저희 것 탈 때 이거 솔직히 너무 멀리 있었잖아요. 그쵸?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멀리 있다 보니까 손으로 할 때도 살짝 이런 느낌으로 찍었었는데 지금 요곳에 이제 요 계기판이 앞으로 좀 가까워지면서 그냥 앉아서도 편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버튼을 누를 수가 있고 지금 타고 있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요번에 산타페도 찍고 여러 가지 차량들을 많이 찍었잖아요. 이제 모든 현대 제네시스 차들이 이제 요런 식으로 통합형으로 나오게 된대요. 잘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건 거의 끝일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나와야 되니까요. 이 핸들은 뭔가 예를 들어 GV80 페이스리프트라기보다는 뭔가 GV80 스포츠? 그런 것처럼 나온 느낌이에요. 사실 이제 기존 핸들보다 좀 더 스포티해진 느낌을 제외하고는 확 더 이뻐졌다? 이런 건 아닌데 이쪽에 이제 이게 기호색 패턴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더 매트하면서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데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데 이제 다 크리스탈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쪽 라인도 크리스탈로 들어가게 되면서 뭔가 더 고급지고 만졌을 때 이 촉감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것도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튀어나와 있어서. 그치? 네. 더 괜찮아지게 공조기 시스템이 이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어. 네, 다 터치형으로 좀 많이 변신한 게 좀 보여요. 여기는? 여기를 열면은 이제 좀 더 무선 충전할 때 시인성이 좋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기존에 안 썼잖아요, 이거. 예전에는 이게 좀 이렇게 안으로 좀 많이 들어 움푹 파여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거든. 이거 좀 더 사용하기 편할 것 같아.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시트 있잖아요. 이 시트는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 셀렉션 2가 안 들어간 옵션 같아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나파 가죽으로 바뀌면서 퀄팅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수프리 지금 여기 한번 만져볼래요? 어때요? 따뜻해. 네, 이제 드디어 이 플래그십 세단에만 들어가던 최고급 차량에만 들어가던 이제 여기 팔걸이 쪽 열선이 들어가게 돼요. 이 컵홀더 보시면은 뭔가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면서 좀 더 고급진 게 느껴지죠. 여기에 이제 컵홀더 좀 크기를 늘려놨어요. 좀 더 큰 컵도 다 들어가게 수 있게끔. 이쪽 라인은 이런데 소재도 좀 다 많이 바꿔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장 많이 좀 변한 부분 같아요. 그리고 현대에서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제 OTA로 해가지고요. 자,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해요. 따로 이제 블루엔진을 가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쪽에 이제 그래픽 화질 어떤 것 같아요? 괜찮나요? 괜찮은데? 그리고 이게 진짜 그냥 부분이 없이 끊어지는 라인이 없이 진짜 신선하다. 그리고 요거는 옵션이 안 들어간 것 같아. 여기에 이제 원적외선으로 이렇게 수납함이 된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소독되고 하는 거 알죠? 여기다 이제 뭐 골프용 장갑도 넣는다든지 화장실 갔다 와서 맨 손만 넣어놓고 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뒷좌석은 뭐 크게 변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바뀌었다. 이거 완전 인절미 아니다. 업그레이드 인절미다 이거. 우리가 타는 GV80은 눌렀을 때 이게 드르륵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제 실을 수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이쪽에 그냥 아예 하나의 형태가 된 팔걸이고요. 이게 훨씬 좋다. 깔끔하고. 뒷좌석 옵션을 넣지 않은 GV80 같아요. 원래 이제 뒷좌석 원래 독립적인 공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는 안 달려 있고 이쪽에 이제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이제 열선 시트를 틀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가장 궁금한 또 이제 우리 쿠페로 가야죠. GV80 쿠페? 기대되지 않아요? 가자.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쿠페입니다. 쿠페. 전 이게 사실 제일 궁금했거든요. 아까랑 좀 다르게 얘는 더블 레이어드로 만들어놨거든요. 여기가 뭔가 입체감스럽죠. 아까 그 GV80 같은 경우 뭔가 두 줄씩 돼가지고 더블로 갔다면 얘는 레이어드를 해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도 뭔가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서도 이렇게 뭔가 3D 이런 느낌 알잖아요. 막 3D 느낌. 그래,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죠. 이미 나만 모르는 거 아니죠? 확실히 얘는 이제 고성능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쪽이랑 이쪽이 마치 BMW M 패키지와 뭐 그런 느낌을 내듯이 확실히 좀 에어 인테이크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 두 줄 램프랑 이런 형상은 뭐 그대로 다 남겨놔서 이런 데서 이제 큰 차이점은 많이 없는데요. 충격적인 거는 이제 드디어 이제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들어가가지고 415마력. 그래서 이 차는 이제 등급이 세 개예요. 2.5, 3.5, 그 다음에 3.5에 48V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돼서 400마력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 차는 진짜 좀 지려 밝기에 완전히 좀 최적의 차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GV80 쿠페는 쿠페만의 휠이 또 따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형태인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줄 라인은 아까 거랑 좀 비슷하죠? 살짝 날카로운 느낌?
그러니까 얘는 측면만 봐도 아 나는 더 달리는 차다. 그리고 여러분 얘 22인치예요. 이제는 22인치 안다면 서러워서 SUV 사겠나 이거. 또 이쪽에도 이제 일반 그 스티로폼 브레이크가 아니고 코피 모노블록 브레이크가 딱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까랑 좀 형태랑 도 많이 다르죠? 얘는 확실한 고성능 차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반 GV80보다 전장이 조금 더 길어. 한 20mm 정도 더 길어요. 더 신기한 거 얘기해줄까요? 쿠페면은 당연히 전구가 훨씬 낮아야 되잖아요. 얘가 일반 GV80보다 5mm밖에 안 낮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실내에서 머리 막 눌리고 막 뭔가 낮아 보이고 답답한 느낌이 안 주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요 꺾인 루프라인을 좀 다르게 만들면서 아 뭔가 좀 전혀 다른 차같이 보이게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일반 GV80 요쪽 라인들의 뭔가 그 느낌이 다 따로 노는 느낌? 오늘 받아가지고 더 조화롭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 쿠페 같은 경우는 크롬 라인 그대로 가고 루프라인 그대로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좀 조화가 이제야서야 좀 맞죠. 이 뒷라인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뒷라인을 좀 쫓아오면은 면발광 이제 리어 램프가 쭉 이어지는데 아 각이 다르네. 일반 GV80은 반대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사실 전 요 뒷부분이 너무 아쉬운 게 컨셉카 봤어요? 그거 진짜 두 줄이 길게 이어져 있거든요. 갑자기 실제에선 이걸 딱 끊어놔 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 이어진 디자인 그대로 나왔으면은 아 훨씬 더 만족을 했을 텐데 요 부분이 좀 아쉽고. 근데 다행히 좀 잘해놓은 부분은 이런 쿠페형 차 같은 경우는 이런 데가 엣지가 급격히 꺾이면서 떨어지게 되는 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냅두면 좀 밋밋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요쪽 라인에 이제 크롬 라인을 넣어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확 꺾였다가 이 떨어진 요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잖아요. 신기하다. 네, 이 루프라인 보여요? 보여요. 되게 특이해. 진짜 멋있죠? 플러시 타입으로 딱 루프라인이 돼 있는데 여기에 드디어 이 와이퍼 없어졌잖아요. 없다 보니까 어디 있어? 네? 필요 없어? 얘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여기는 이제 실제로 듀얼 타입 머플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어때요? 속에 있는 게 낫죠? 난 없는 게 낫네. 없는 게 낫다고? 내 거 질려서 그런가 봐. 에? 뭔가 새로운 게 더 예뻐 보여. 뭔가 차를 뭐 벌써 질리 얼마 안 아, 고성능의 상징. 스티치. 그래도 그냥 레드로 한 게 아니고 전 이 주황색으로 해놨잖아요. 저 맨 처음에 그냥 레드일 줄 알았는데 주황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 살짝 이제 우드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뭔가 카본 느낌 나면서 좀 우드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좀 젊은 분들을 위한 차이지 않나.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저같이 좀 다리 긴 스타일들은 이런 거 딱 나오고 하면 운전하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여기 옆에 보면 이제 허리를 잡아줄 수 있게 버킷 시트형으로 나왔어요. 야 이거까지 라이든 얘 제주감귤 세트야 뭐야. 그래서 이 차는 이렇게 뭐 편안한 뭐 데일리카 이런 느낌보다는 좀 밟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 차 3.5에 그 48V 일렉트릭이 딱 넣게 되면은 가속 성능이라든지 그리고 밟았을 때 와 나 좀 달린다 이런 느낌 내고 싶은 분들은 확실히 이 차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뱅앤올룹스까지 들어가요. 스피커도 좀 많이 신경을 쓴 모습이 보여요. GV80보다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이게 스포티한 느낌이 강하죠. 네. 요 천장에도 다 있게 그리고 스웨이드 처리를 해놨고요. 얘는 지금 봤는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없죠. 아, 이 전시차 모델은 48V가 아닌가 보다. 원래 48V까지 된 모델로 사면은 스포츠 플러스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얘는 그게 없네요. 아,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이 핸들이 제일 괜찮은데요. 더 스포티해 보이고. 아,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나는 이거 뭐지? 이거 뭘까요? 이거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근데 나는 빨리 뒷좌석 머리 공간 한번 보고 싶어요. 뒷좌석. 아, 이제 이걸 봐야겠죠? 없던데. G1이 쿠페랑 X6보다 조금 더 높아요. 아까 같이 전고를 많이 낮추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공간 한 요 정도 차이가 좀 있긴 해요. 그렇다고 막 되게 편안하고 개방감이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가장 감탄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 2열 쿠페 2열 시트 여기 있어요. 아니 자동뿐만 아니라 리클라이닝 기능 안 되는 차들 얼마나 많았어요. 눕혀져요. 이거 눕혀지는 각도가 상당해요. 네, 여기까지 돼요. 야, 이건 진짜 잘 만들어놨는데. 2열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에 똑같이 다 변한 모습이고요. 팔걸이도 요건 좀 쌈박한 인절미네요. 2열도 이제 다 이렇게 따로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220V 노는 요 코드도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트렁크 공간 한번 볼까요? 자, GV80 쿠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 이제 트렁크 커버가 있어가지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방음 면에서나 이런 거에서 좀 훨씬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나오는 쿠페형 SUV들은 다 위에 이런 커버가 꼭 필수거든요. 아, 네, 아쉬운 점은 이런 데 보시고 저런 데 보셔도 알겠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없다 보니까 트렁크 높이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트리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의 좀 승차감을 제공해 줄지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밑에 공간이 기장 공간도 살짝씩 있네요. 이거 GV80이랑 좀 다르다. 아, 이 테일램프? 뭐지? 이게 좀 다르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훨씬 더 BMW스럽게 느낌이야, 진한 면발광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뒷모습의 차이점을 둔 것 같아요.
아, 이거 멋있네. 요 뒤에까지 불이 다 들어오고. 아, 오늘 제가 GV80 오너로서 이제 GV80 페이스리프트랑 요 쿠페형 모델까지 다 만나봤는데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나올 때 되면은 3.5 같은 경우는 이제 1억이 훌쩍 넘어갈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국산차도 1억 넘는 차량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다 전체적으로 차량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요 쿠페형은 당연히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시승기로 만나봐야 되는데, 저는 원래 지금 GV80 다 좋아요. 옵션도 좋고요. 뭐 실내 공간, 편의성 다 좋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단 하나 그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얘가 얼마나 더 잡아줬을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쿠페형 모델 같은 경우는 원래 GV80이 살짝 좀 아저씨 차의 느낌이 있잖아요. 카푸어 분들 중에 GV80 끌고 나온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이거 끌고 나오십시오. 이제 이제 젊은이의 GV80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한번 시승기 때 진짜로 승차감을 느껴보고 아, 이 차 사십시오. 아, 별론데요. 딱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재벌이었습니다.